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수행처 도반에게 스승님의 법을 안내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기가 공부하던 그 장소에 있는 도반들에게 지금 덕분스쿨 이 공부 진짜 좋다고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지인에게나 이웃에게나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이거 안내는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은 보여주는 시대니까 뭘 보여줄까요? 늘 밝은 표정, 입꼬리 올라가서 사는 것. 요게 이제 보는 순간, 밝아져 있네. 늘 웃고 있네. 이게 첫 번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먼저 그분이 질문하게 돼. 아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밝아? 이렇게 물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돼. 나 덕분스쿨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서 한번 봐봐. 내 요즘 그거 공부하고 이렇게 달라졌다네. 요렇게 해주면 돼.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설명을 잘하면 모를까. 오히려 이렇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걸 꼭 해달라. 첫 번째 입꼬리 올리시라고. 그 다음에 항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왔을 때 덕분스쿨 버전으로 말을 하면 바로, 어? 하고, 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덕분스쿨 버전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요즘 뭐 어깨가 아프고, 이런 말 덕분스쿨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덕분스쿨 다니면서 허리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스쿨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전혀 스쿨하고는 관계없다며. 말을 할 때 덕분스쿨은 아프다는 말을 하면 씨가 돼서 아플 일이 또 생긴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그런데 그걸 한다니까요. 그리고 덕분스쿨 2년 돼서 달라진 게 뭐 있어? 가족이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안 보여. 그전에도 허리 아프다 하는데 지금도 허리 아프다 하잖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표현을 절대로 안 쓴다고. 부득이하게 써야 될 때만 쓰지. 왜냐하면 씨가 돼서 그게 내한테 갑으로 돌아온다는 걸 덕분스쿨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아이고 사랑해달라고 어깨에 신호가 왔어요. 허리에도 사랑해달라네요. 이러면 그럼 갑자기 듣는 사람이 뭐야? 허리 아프다면 되는데 무슨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금방 아니 요즘 뭘 무슨 공부를 하길래 이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아이 덕분스쿨 다니면서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덕분스쿨은 그걸 꼭 사용하게 가르치네. 그래서 지금 그걸 연습 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전에는 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그거는 뭐 지금 돈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 없단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앞으로도 없게 된다는 거죠. 네. 씨가 됐어. 씨는 말씨도 씨지만 마음씨도 씨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덕분스쿨은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야.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수확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늘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으니까 뭐 와 나는 요즘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니까 뭐 많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이렇게 표현부터 여러분이 달라진 표현을 꼭 해달라고. 그런데 덕분스쿨 다니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이 덕분스쿨 표현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여전히 상대방에 맞추는 분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상대방이 궁금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해는 똑같네? 덕분스쿨 다니나 안 다니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처음에 못 알아들어 괜하대요. 여러분들 뭐 신호가 왔다 이런 말을 긍정적인 표현을 바로 쓰세요. 쓰면 또 뭐 잘난 체 하나 뭐 잘난 체 해야지. 왜? 그래 잘난 일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구가 인간으로 돌아가니까 분명하게 이런 게 그래서 늘 지금까지는 분별로 좋니 안 좋니 했는데 덕분스쿨 다니면 뭐 잘한다 잘한다 덕부입니다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전혀 다른 표현을 하라. 그게 덕분스쿨 알리는 비법이다는 거. 달라져 있으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실천하라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하는 거 쉽죠? 네. 자, 참선 법문을 들으면서 단전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대로 25년을 했지만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전보다 배꼽 윗부분이 더 뭉쳐져 불편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그만두고 염불을 하게 됐습니다. 고쳐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비슷한 거 하나 일러줄게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필요해서 존재한다 하고 바르게 볼 줄 아시라. 모든 게 필요해서 존재하는데 딱 맞게 사용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만 차지. 참선도 필요해서 존재하고 단전호흡도 필요해서 존재한다. 거기는 손을 대지 말라고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놔주고 새로 길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럼 단전호흡 왜 하느냐고, 참선을 왜 하느냐고, 이 왜자를 정확하게 먼저 하시라고. 여러분 혹시 참선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 참선 왜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돼. 참선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내 안에 자기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 몸이 나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영이 나라는 걸 만나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영을 만나는 것은 참선 말고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단전호흡을 왜 하느냐, 이것도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덕분스쿨은 단전호흡을 가르치지 않아요.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대부분 축기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그럼 목적이 축기해야 된다. 단전호흡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축기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럼 축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핸드폰 항문을 딱 뭐 코드를 꼽아서 거기다 충전하는 거 똑같이 사람도 항문을 충전하라고. 항문을 딱 닫으라고요. 항문은 특징이 기가 방출돼서 방기가 나간다고. 기가 방출된 방기. 그냥 항문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단전호흡뿐만 아니라 항문호흡이 돼요. 그러면 축기가 저절로 돼. 그럼 목적이 축기였다면 항문을 닫으시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든지 왜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라고. 예를 들면 호흡을 왜 하냐고. 되게 웃기는 사람은 호흡한다고 몇십 년 호흡하고 있어. 호흡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아, 호흡을 하면 좋다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 왜 하느냐고. 호흡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이게 끝이라면 호흡 말고 할 게 많아. 그냥 염불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분명히 알아두시라. 왜 하느냐고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하시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로 물으라고요.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은 뭘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시간 많이 보냈는데 고생만 진땅한단 말이에요. 지금 염불을 한다는데 염불은 또 왜 하느냐고. 이렇게 왜 하느냐는 거지. 왜 덕분스쿨에서는 이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들었으면 그 무한한 능력을 꺼내 쓰라는 걸 덕분스쿨은 강조하는 거예요. 쓰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생각으로 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꺼내 쓰기가 철저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잘 안 되더라 아닙니까? 증명이 끝났어요. 머리에 굴리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덕부입니다 하고 내려놓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무심에 들게 되고 무심에 들면 혼이 끼어들지 않으니까 전지전능한 영이 느낌을 일러줘서 영감 받아서 하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섯 가지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쓰고 다섯 개 눈을 자유자재로 쓰고 네 가지 지혜를 자유자재로 씁니다. 이걸 안내하는 게 덕분스쿨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라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우라는 게 아니고 능력을 꺼내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 했지 그 능력을 꺼내 쓰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없었다 이 말. 그게 덕분스쿨 담당이다. 능력을 꺼내 쓰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스쿨에 여러분 지도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 질문에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는.
여러분 집을 고치려고 하는 건 새로 짓는 게 더 빨라요. 그걸 내비두고 이쪽 길을 하나 내시라고 새로 길을. 그런 게 제일 빨라요. 예, 이거 갖고 리모델링하고 고치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냥 두라고 필요할 때 쓰겠다 그러고 새로 길을 내시라고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정답 선생님, 농구는 왜 이리 재미있을까요? 농구가 왜 재미있는가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세상의 재미라는 것은 해보시면 알지만 몸으로 분명히 알아두세요. 몸에서 땀이 나올 때 그게 뭐냐면 세포들이 표현해주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세포가 그냥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격할 때 몸에서는 땀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배출이 돼요. 이게 감격의 눈물인데 그래서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왜? 감격해보세요. 얼마나 엔돌핀보다 3,000배, 4,000배나 많이 나오는데 다이돌핀이 나오면 그렇게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땀을 흘려서 좋다는 걸 꼭 아시라고요. 농구가 좋다가 아니고 땀을 흘려서 감격, 감탄해서 좋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농구 아니고 다른 것도 땀을 흘려보세요. 땀 흘린 뒤에 진짜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는 거를. 가족 중에는 너무 싫은 분이 있어 대하는 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치면. 네. 예, 관계에서 싫어하는 것은 반대로 싫다 반대가 뭔지 아세요? 좋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바닥에 손등과의 관계니까 강하게 싫다는 것은 고리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강하게 좋다는 뜻이에요. 고리 푸는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푸느냐 하면 무조건 먼저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걸 많이 해주세요. 뭐 직접 해도 되고 간접적으로 마음속으로 특히 잘 때 있잖아요. 눈 감고 잘 때 상대방 싫은 사람을 너무 고맙다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서 내가 누구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싫은 에너지가 나의 인생을 가로막게 돼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잘 때 고리를 풀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있어서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선생님의 코가 왜 있을까요? 네. 코가 왜 있느냐 하면 이 질문 되게 쉬운 거예요. 코가 없어보세요. 얼굴이 보기가 싫어요. 네. 첫 번째는 코가 있어야 얼굴이 그래도 보기가 괜찮으니까. 두 번째는 코가 할 일이 있었어요. 왜? 숨을 쉬려고. 예. 코는 그대로 구멍이 두 개나 있어요. 왜냐면 혹시 한 구멍 막히면 또 한 구멍 쓰려고. 그 안엔 또 코털도 있어요. 왜냐면 먼지 같은 거 들어가는 거 막아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열려고. 필터가 달려 있어요. 코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근데 이 코가 한 번씩 음악을 낼 때가 있어요. 드릉드릉 하고. 그럴 때 코 떨어달라고. 코 사랑해라. 네, 여러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실제로 이 인생을 살면서 콧대가 좀 높아야 돼요. 너무 겸손하시는데 내가 잘났다고 탁 분벌하더라 이렇게 좀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콧대를 좀 높이세요. 네. 덕분스쿨에 왜 에어컨이 없나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덕분스쿨은 에어컨 절대로 안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이 자기 시원하려고 옆집을 더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지구 살리기 하면서 자기가 시원하게 해서 옆집을 괴롭힌다. 더운 기운을 옆집에 다 보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이 얌체 짓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을 그래서 안 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구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온도를 올려놓으면 겨울에 감기가 걸리지 않고 겨울을 거뜬히 보낼 수 있다. 이것도 자연의 고마운 줄 알고 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선풍기는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가늠자배양님이 덥다니까 좀 틀어준 겁니다. 네. 다른 때는 이거 잘 틀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름은 따뜻해야 되는 게 계절이라서.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많은 줄 아세요? 다른 나라에 없는 나라도 많아요. 네. 복받은 나라니까 여름을 진짜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따뜻하게 해두세요. 겨울에 추위를 안 타고 그 추위가 왔을 때 잘 견디도록 미리. 이게 뭐냐면 장을 달에 놓으면 오래오래 보존되잖아요. 건강하게. 똑같습니다. 여름에 많이 온도를 올려서
장다리 대신 다려놔야 됩니다. 에어컨 틀어서 식구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듣고나 힘들 때 자식이 편안히 잘 지내면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제 마음대로 흔들리지 말고 걱정이 현실을 만든다 생각해 편안히 가지를 해도 늘 듭니다. 늘 띕니다. 마음을 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노려 무심시하게 있어도 항상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선생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 마음을 평정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알면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 한 번 더, 이 세상은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 이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꼭 아시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을까요? 이 비밀만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이 지구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요. 하나고 한 몸이에요. 그럼 이 지구를 창조하는 분은 자기 자신이 잘못되도록 할까요? 좋아지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이 비밀을 알면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공부를 아주 쉽게 지구는 내가 창조했어.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내 안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 아무리 멍청하지만 내가 안 되도록, 내가 망하도록, 내가 안 좋아지도록 누가 만들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단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더 좋아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보답해야 되잖아요.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꼬리 올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하셔야 돼. 이게 보답하는 행위다. 너무 쉽죠?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더 좋아하실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고. 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한 몸이니까 만드는 자기가 좋게 안 만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전지전능 창조주가. 바르게 아시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 애하고 입꼬리 싹 올리고 바로 즉시 보답하는 행을 하세요. 그럼 즉시 좋아집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 그때 덕분입니다 하고 입꼬리 올리세요. 기뻐하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쿵따리 사바 막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좋아집니다. 아, 알겠죠? 아, 아이고, 지금 저, 이거 집이 잘 안 팔린다고. 예. 팔리지도 않고 새도 안 나가네요. 요즘 여러분들이 팔리지도 않고 새도 안 나간다 할 때, 요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팔리고 새도 안 나갑니다. 이거 마리씨가 돼서.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도할 때, 내 개인만 기도하면 우리 집 팔리라 기도하고, 집이 안 팔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엄청, 부산만 해도 막 엄청 많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통계가. 전국적으로 200만 채가 넘어요. 근데 집은 자꾸 또 지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일본이 한 도시가 뻥 뚫려 있다잖아요. 집은 자꾸 짓고, 큰 집은 안 살고. 그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옆집에서 그런 거 보면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또 따라 한다면. 자, 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매매하실 분, 이렇게 먼저 단어를 쓰세요. 매매하실 분 모두 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로 성실한 인연을 만나 매매가 되어 기쁩니다 하고 즐겁습니다. 신납니다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체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집부터 먼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100일 동안 해보시면 노트에 써도 좋고요. 해보시면 반드시 살 분이 오게 됩니다. 왔을 때 그분한테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1억 6천이 시세라고 하자고요. 그럼 그분이 1억 3천에 팔아. 그러면 아 3천만 원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 3천만 원 복을 짓자고 얼른 드리세요. 그러면 즉각 팔립니다. 근데 이걸 흥정하거나 깎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한다 시간 보내지 말라고. 좋은 인연이 오으니까 이분이 예, 우리 집에서 부자 되라고
그분한테 3천만 원 복을 지으세요. 이때 또 손해보고 팔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덕분스쿨은 이런 단어 자체를 쓰지 못해. 손해보자 하면 또 손해볼 일 또 생기잖아요. 다른 데 가면 이런 거 맨날 해요. 덕분스쿨 다니면서 손해본다고 아예 3천만 원 손해보고 팔아야 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요. 3천만 원 복직자고 해야 덕분스쿨 학생이지. 복지나면 그게 3억이 될지 30억 될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새도 똑같습니다. 인연을 좋은 인연 만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새를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는데 오신 분이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행평이 어려워서 그럼 50만 원 해라고 드리라고요. 복을 좀 지라고요. 나누라고요. 그러나면 그게 다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아직 집이 있는 사람, 집도 없는 사람 많잖아요. 네, 도와주세요, 제발. 숨 떨어지면 그건 보지도 못해요. 14년도는 오른쪽 눈 떨림 위아래 시작, 4년도 스트레스 더 심해 턱까지 내려와서 통증이 통, 어떻게 하면 치유될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이게 마음과 여러분 마음, 그 다음에 몸이 일치가 안 돼서. 여러분 감정하고 몸이 일치가 안 돼. 이걸 뭐라 하냐면 스트레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그런데 쉬워요. 이렇게 떨림이 오더라도 만약에 여기 떨림이 오면 아이고 제일 먼저는 참회를 한번 하세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왜? 사랑해 주지 않아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맙다고 해야 돼.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고맙다 덕분이다 입에 달고. 왜냐하면 세포를 만드는 요소가 뭐가 들어있냐면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고마운 마음을 계속 보내세요. 숟가락한테도 보내고 의자한테도 보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고맙다고 덕분이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세포가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저절로 순환이 됩니다. 아주 쉽죠. 특히 가족들한테 고맙다고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고 막 밤낮으로 덕분입니다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아주 쉽죠. 이제 심해지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뭐예요? 예. 마비 이름까지 온단 말이에요. 떨림을 빨리 사랑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마비라는 단어가 온다고. 그래서 빨리 신호웠을 때 사랑해주라.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자, 인간으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먼저 아세요.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받아서 온 이유가 내가 이거 빛나게 쓰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 가장 잘 사는 길인데 자신을 빛나게 하는 방법을 알으라고요. 상대를 빛나게 할 때 자신이 가장 빛나친다는 걸 알았어요. 상대를 어떻게 빛나게 하느냐 간단해요. 이런 마이크 하나한테도 고마워 해보세요. 그럼 마이크를 빛나게 하는 거라고요. 의자한테 고마워 해보세요. 그럼 의자를 빛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인연을 다 고마워하라고요. 소중히 하라고. 그러면 여기 우리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 하나를 받았을 때 이거는 그분 가르쳐준 거라고 그분의 고마움을 해보세요. 그럼 그분 고맙다고 할 뿐 아니라 그걸 내 거로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빛난다. 상대를 빛나게 할 때 자신은 더 빛나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든지 다 너 엄마 덕분이지 알아야 돼. 너 엄마가 우리 집을 다 살린 거야. 이렇게 신랑이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상대인 부인을 빛나게 하지만 애들이 보면 아버지가 더 빛난다고요. 항상 엄마를 더 빛나게 하는 아버지가 더 빛나게 보인다고요. 이걸 꼭 아시고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것 자신이 빛난다. 이걸 꼭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잘해내겠다. 박수 한번 치세요. 돈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돈이 들어올까요? 덕분스쿨 돈 수련 좀 받아야 되는데 돈이란 노래 제가 만들어놨는데요. 돈이란 노래 한번 부르고 할게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같이 불러. 하나 둘 셋 넷. 돈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을 한다면 대박나네.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는데 가사를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입꼬리 올리면 대박난다. 아,
돈이 나온다 했죠. 입꼬리 올리면 나온다네. 이렇게 바꿨어요. 입꼬리 올리면 돈이 나온다. 이거 첫 번째 하시라고요.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뭐? 돈이란 에너지라 기라네. 기뻐하고 감사하면 끌려오네. 돈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빛나게 사용하면 날라오네.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돈은 에너지고 기라서 이렇게 여러분 공부할 때 요령 하나 이렇게 뭐라고 다 사람으로 보시라고. 돈도 사람이다 딱 해보세요. 사람을 내가 끌려오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그 사람이 내 쪽으로 끌려와요. 그다음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이 꼬리 올리고 만나야지 그분이 나한테 오게 된다고. 쉽죠? 그다음 그분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분을 빛나게 해줘야 돼. 그럼 그분은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빛나니까 내 곁에 자꾸 온단 말이야. 똑같죠? 돈도 그와 같아. 그다음에 여기에 나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라고. 돈이 뭐라고?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는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래. 에너지는 늘지도 줄지도 않고 꽉 차 있다고요. 그럼 나는 돈이 꽉 차 있다고 발상의 전환을.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에 관심을 두셔야 돼. 어떻게 나눌까? 첫 번째 나누는 건 입꼬리 올려서 나누세요. 두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누세요. 세 번째는 빛나게 하면서 나누세요. 그러면 내 곁에 늘 나눌 게 많이 있다. 이게 바로 부자입니다. 꼭 돈에 함정 짓지 말라고. 모두가 다 나눌 것이라고. 네, 그럴 때 돈이라는 에너지도 따라서 함께 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세요. 내가 오라 해서 가서 간다는 내를 함부도록 돈을 쓴다. 그럼 다음에 그 집 가고 싶어요? 안 간다. 빛나게 써줘야 된다. 흥청망청 나쁜 일에 쓰고 뭐 먹고 뭐 즐기는 데만 쓰고 이렇게 하면 그 집에 가서 내가 안 빛나잖아. 그럼 안 가려고 그래. 이런 거 좀 아시라고. 돈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써보세요. 전체가 다 도와서 그 집으로 갑니다. 즉 다 함께 잘 사는데 돈을 쓰겠다. 지구를 살리는데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남아미타불 육자명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아미타불과 덕분이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오, 이거부터 대답할게요. 남아미타불은 글자가 여섯 자고 덕분이면 다섯 자로 이렇게 다릅니다. 네, 그거부터 알아. 이런 거 좀 쉬운 건데요. 스승님 법식을 듣고 난 후부터 남아미타불 하고 난 후에 덕분입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요. 네, 덕분입니다는 약방에 감초보다 더 좋아요. 아무데나 붙이면 돼. 남아미타불 덕분입니다. 관세음보살 덕분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주 덕분입니다. 하느님 덕분입니다. 알라 덕분입니다. 언니 덕분입니다. 동생 앞에는 아무거나 붙여도 됩니다. 이 덕분이면 만병통치약이라서 어디든지 다 써도 되니까 아무 걱정 없죠. 네. 차이점은 뭐냐면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그 즉시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무심 자리에 들게 되고 무심에 있게 되면 전지전능한 영이 일러주게 돼요. 느낌이 온다고 그대로 행동 응보서 딱딱 맞춤식 서비스가 됩니다. 요 꼭 그렇게 사용하시면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하느님 덕분이다 해도 되니까요. 덕분이다는 만병통치약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요.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 몸뚱이를 빛나게 쓰는 게 잘 사는 거다. 자꾸 몸뚱이를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몸뚱이 왜 받았냐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자 몸에 신호가 와서 몸이 힘든 분들 우리 덕분스쿨에는 만덕향님이라고 강원도에 계신 분이 그분은 몸 전체 전신에 암으로 퍼져서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뭐 죽었다 깨어났는데 근데 자기를 살리는 방법 덕분입니다도 열심히 하고 뭐 담념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덕분스쿨 강의도 열심히 듣는데 몸에 땀을 내게 하는 걸로 다 이겨냈다 그래요. 그래서 몸에 통증이 오면 막 가만히 문인데 누워있으면 너무 아프니까 빨리 밭으로 가서 밭을 메고 막 그래서 나무집 밭을 막 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저 집에 두 번째 마누라가 들었노 왜 저 어떤 여자가 밭을 메준다고 막 이런 소리 들었다. 뭐냐면 몸을 움직여서 땀이 나게 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면 자꾸 몸을 안 움직인다고요.
우리 자갈 밟기 해서, 그 자갈 밟기 하면 발에서 열이 올라와서 순환이 돼. 자갈 밟기 할 때 땀날 때까지 하라는 거거든. 뭐든지 땀날 때까지 꼭 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몸에서 땀나도록 살아라. 산신각에 대해서 궁금하며, 산신각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네. 산신각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계신 분이 산신 할아버지, 그럼 우리 할아버지라 생각하라고. 할아버지 잘 계셨어요? 좋았어요? 손자 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요즘은요, 이런 게 고민이 있는데 할아버지 좀 일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부처님 좋았어요. 이렇게 꼭 살아있는 분과 같이 대하고 인사. 할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물 좀 뜯어드릴까요? 문 좀 열어드릴까요? 아이고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문 닫아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쉽죠? 뭐든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라고.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나온다. 사람도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 자, 탑돌이에 대해서 보면, 탑돌이는 여러분 거기 써놓았습니다. 탑돌이는 여러분들이 고마운 표현을 하라고,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 노래 부르면서, 그때 여러분 뒤꿈치를 들고, 뒤꿈치 들으면 항문이 딱 조여져요. 그럼 배터리 충전이 되고, 입꼬리는 또 올리면서 노래를 즐겁게 부르면서 밥들이 뭐냐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이루어져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마운 표현을 하는 게 탑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구득탑에서는 도에 대한 원리 다 써놨으니까 그거 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요즘은 KTX가 좀 빠르니까 저도 빨리 막 달렸어요. 되게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여러분 역시 제가 빠단풍에도 바람풍자로 알아듣네요. 때로는 제가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면 함께하는 게 쉽다는 뜻이에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즐거운 날에 원흉덕분재단 함께해 주시고, 특히 우리 덕분스쿨 훌륭한 부처님 맹주한 가족, 오늘 감동이었어요. 눈물을 내가 많이 흘렸는데, 이렇게 덕분스쿨 가족들이 한집 한집 행복 가득한, 풍요 가득한, 건강 가득한 집으로 이 지구촌이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미워오면서 너무 벅찼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쿨 2호 집, 3호 집 이렇게 쭉 생겨서 집집마다 행복 넘치고 건강 넘치고 풍요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을 많이 간직하세요. 식후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에너지를 모으도록 도와주는 저로에게 이럴 때 오히려 이 열을 가지고 에너지체 완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